간단한 자가진단법으로 자신의 허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. 자가진단법. 네, 이 간단한 자세만으로 허리의 유연성과 척추의 좌우 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예. 자, 이 자세 꽤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허리의 건강 상태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. 90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. 자, 누워서 그런데 이렇게 비틀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좋으신 분들은 돌아가질 않아요. 자, 지금부터 허리 건강 지키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무릎은 직각으로 고정하고요. 반대쪽으로 눈을 최대한 돌린 다음 손이 따라가주면서 상체는 완전히 펴줍니다. 뒤에 있는 흉추는 갖다가 회전시켜주게 돼서 유연성 있게 척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. 또 있습니다. 문고리를 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편 뒤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서 살짝 앉아주는 문고리 스쿼트. 척추는 직립을 낮춤으로써 흉추를 갖다가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그 자세를 잡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하루 10분 투자로 허리 건강 확실히